난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좀 힘들 텐데 지도자 선생님께서 이제 뭔가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움직임의 자체. 네.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또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러기보다는 전반 끝나면 바로 그늘 쪽에 와서 휴식을 좀 취하게 해주는 게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네. 자, 지금은 반칙이 나왔습니다. 프리킥 찬스가 네, 이어질 텐데요. 자, 양주 FC의 9번이죠. 장시원 선수. 네. 네. 이 선수가 기술이 워낙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은 최진혁 선수네요. 네. 77번. 지금 서 있는 모습으로 보면 한 번에 골문 쪽으로 보낼 것 같아요. 프리킥 네. 양주 FC. 그리고 지금 김유건 선수가 있으니까 오른발 슛! 최진혁! 그렇습니다. 1대 0 양주 FC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키퍼의 커버 능력 자체가 훨씬 못 미치죠. 네. 신장도 작고 하니까. 네. 자, 동두천 FC의 이 문시연 선수가 좀 체격이 작잖아요. 네, 보십시오. 네. 아, 지금은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어요. 네. 정확하게 아하. 네. 인스텝에 정확하게 연쳤네요. 네. 자, 골이 터졌습니다. 양주 FC가 앞서갑니다. 최진혁 다시 왼쪽으로 줍니다. 장시원에게. 오, 중심 잃지 않았어요. 두 명. 다시 한번 슛. 네. 최진혁 왼발. 자, 지금 이 최진혁 선수가요. 오른발, 왼발. 지금도 왼발이었어요. 네. 득점했을 때 프리킥은 오른발이었는데. 자, 지금 흘러나온 거 왼발.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저 위치에 흘러나온 각도에서 슈팅의 판단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자, 높게 뜹니다. 원바운드 볼. 네. 저는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네. 지금 저 김기현 선수. 네. 네. 여자 선수. 절대 뚫리지 않는 철벽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끌고 올라옵니다. 양주 FC. 걷어내는 동두천 FC 뒤쪽으로. 자, 어깨 싸움. 야, 몸싸움도 좀 치열해져요. 오. 양발 드리블 좋네요. 맞습니다. 중앙으로 오. 수비하는 최진혁. 자, 길게 치고 갑니다. 장시원. 태클 저지. 정우진 선수의 좋은 태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추가골을 향해 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주 FC. 자, 아직까지 양주 FC는 무실점에 지금 1대 0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장기신영, 김규현. 자, 어쨌든 빗 맞았는데 패스를 아주 좋게 잘했어요. 네. 예. 재간이 좋습니다. 최진혁 중앙으로. 자, 김유건. 아, 수루 패스인 걸 빠지나요? 장시원 쪽. 자, 하지만요. 지금 이 최진혁 선수 이 지금 양주 FC의 77번을 배번. 네. 오, 이 정말 놀라운 판단력이네요. 결국 지금 양주 네. FC의 게임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성공하지 못했